PG350의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80-90%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아이레벨 CJ입니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셨죠? 저도 뭐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피자 시켜 먹었어요. 피자 시켜 먹고 조용히 보낸 것 같아요. 매년 뭐 교통지옥을 뚫고 어디 맛있는 데 찾아가서 저녁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처럼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보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녀석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솔라 휴 모델과 같이 구입을 했던 모델인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오즈위고예요.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 오즈위고 블러쉬 모델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상당히 가볍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착화감도 너무 좋고 쿠션도 괜찮아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신발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녀석은 그 모델과 똑같이 오즈위고라는 모델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드솔을 제외한 어퍼 부분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자세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전 오즈위고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또 착화감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아디다스의 기본적인 파란색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3선 라인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불꽃 로고하고 아디다스 레터링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예, 모델명은 오즈위고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디다스 공홈에는 오즈위고 빅 로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델 넘버 G57949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 275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를 열면 네, 싸구려 속지가 들어가 있고 금색으로 붉은 로고하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녀석의 디자인, 컬러 배합이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딱 보자마자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어퍼 부분은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 정도의 컬러만 이용을 하고 있고 쉐입은 기존의 오즈위고와 비슷한 쉐입을 가지고 있지만 어퍼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오즈위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게 부분도 이전 오즈위고와 비슷한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오즈위고의 쉐입과 컬러의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이 녀석만의 매력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파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기존의 오즈위고는 토박스의 사이드월과 윗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오즈위고 빅 로고 모델 같은 경우는 어퍼가 전체적으로 한 장의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쉬 타입 직물도 아니고 굉장히 촘촘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는 직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신기 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이런 촘촘한 직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TPU 소재로 테이핑, 실링을 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눌러봤을 때 전형적인 폴리에스터 직물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뭐 얇은 느낌은 아니에요. 내구성에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토박스의 사이드월에도 별도로 보강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3선 로고를 제외한 이 라인 토박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리플렉티브 스카치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스타트하는 파트가 보이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레이스홀이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고 이 하얀색 페인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스카치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발끈은 우동끈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혀는 뭔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스웨이드 가죽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 신발 전체적으로 천연 소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합성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져봤을 때는 가죽의 느낌보다는 부직포의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윗부분에는 하얀색으로 붉은 로고와 아디다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등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눌러주면서 압박하는 느낌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네요. 혀의 끝부분도 이렇게 굴곡을 줘서 발목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혀의 안쪽은 매끈매끈한 검은색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을 해놨네요. 사이즈 탭이 붙어있는데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있고요. 신발의 사이드로 넘어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길쭉한 이 라인만 스카치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디다스의 3선 로고는 같은 하얀색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스카치 라이트는 아니더라고요. 이 길쭉한 라인 위에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폰트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어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선 로고는 약간 글로시한 느낌
느낌의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오프 아래쪽에는 이렇게 두 줄의 스티칭이 굴곡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이음새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토박스부터 사이드 오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이 부분이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기존의 오즈위그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 파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자인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발 안쪽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주는 기능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에도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한 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스카치 라이트로 구성을 해놨네요. 힐컵 부분은 거의 하얀색의 스웨이드 가죽 같은 합성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얀색이어서 오염에는 조금 취약하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요. 뒤에서 보니까 뭔가 마스크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즈위고도 착화감이 굉장히 좋다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힐컵의 디자인이 안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발목 안쪽으로 쿠션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힐컵의 디자인 때문에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죠. 이 모델도 괜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인데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레터링만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레이스 홀은 총 5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과 끝은 검은색, 가운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 내피 쪽을 보시면은 일단 발목 주변부는 하얀색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 타원형의 원형도 그렇고 발목 주변부에는 쿠션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목을 잘 잡아줄 걸로 보이고 발목을 제외한 저 안쪽 내피는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인솔의 윗면은 뭐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디다스와 불꽃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에는 뭐 삼선 로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인솔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파란색 스펀지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기존의 오즈위고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굴곡이 많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뒷부분은 사선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놔서 컬러의 대비를 주려고 한 것 같고 소재에 있어서는 앞쪽에는 이렇게 아디프림 플러스 뒤쪽에는 아디프림 거의 비슷하겠지만 파트별로 조금씩 다르게 쿠션감을 구성을 해놔서 쿠션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솔 안쪽에서 봤을 때도 바깥쪽과 뭐 거의 비슷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 쪽을 봤을 때는 바깥쪽과 안쪽이 약간 비대칭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웃솔 부분에도 타원형의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된 걸로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베이지 컬러 파트 그리고 하얀색 컬러 파트가 있는데 베이지 컬러 파트가 미드솔의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얀색 파트가 미드솔 위에 덧대어진 고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솔의 소재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단단한 소재를 아웃솔로 덧대어 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뒤쪽에는 아디다스 레터링과 불꽃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쪽에는 Designed by Adidas in 허조? 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 지역 이름인가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디다스 오즈위고 빅 로고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미드솔 파트는 기존의 미드솔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퍼 부분 같은 경우는 컬러의 구성도 당연히 새로운 느낌이긴 하지만 어퍼의 구성 자체가 기존의 오즈위고 모델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장의 어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TPU 고무 같은 소재로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쉐입은 기존의 오즈위고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부터는 바로 신발을 신고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 오즈위고 빅 로고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오즈위고 블러쉬 모델과 같은 모델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퍼 부분에 있어서는 꽤 큰 디자인 변화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솔 부분과 아웃솔 파트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퍼 부분이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메쉬 파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촘촘한 조직감을 가진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파트가 붙여져 있었던 기존 오즈위고 모델과는 다르게 한 장으로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테이핑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아디다스의 삼선 로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즈위고 블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착화감도 너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쁘기도 이쁘고 쿠션도 좋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모델인데 이 녀석은 어퍼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고 신발에 발을 딱 넣자마자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에 있어서는 기존의 오즈위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느껴보면 메쉬 타입의 직물이 조금 더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조금은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 이 정도의 느낌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을 딱 넣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신발의 쉐입을 자세히 보시면 토박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엄지발가락의 발톱 부분이 조금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전체적으로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상당히 얇은 양말인데 이 상태에서도 발 볼도 딱 맞는 느낌이고 토박스의 높이도 상당히 낮고 혀 부분도 꽤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꽤 타이트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겨울이니까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라면은 상당히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겨울이니까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 아니면은 나는 발볼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한 사이즈가 가장 편안한 느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얇은 양말을 신고 신기에는 정사이즈도 뭐 괜찮긴 한데 그 부분은 본인의 뭐 양말 취향과 발볼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존의 오즈위고도 일체감 부분에서는 뭐 나무랄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일체감을 보여줬는데 그 느낌은 이 오즈위고 빅 로고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발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은 너무나 좋고 뒤꿈치 부분의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앞꿈치 부분으로 이렇게 달리는 신용을 해봐도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은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네요. 아디다스의 의류나 신발들에 가끔 이렇게 로고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뭐 아디다스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가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이 어떤지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녀석의 디자인과 컬러의 조화 그리고 삼선 로고의 배치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녀석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뒤꿈치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부스트폼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쿠션의 느낌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있고 앞꿈치 부분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그 부드러운 쿠션의 느낌이 상당히 잘 느껴져요. 이런 느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꽤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당연히 너무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일체감 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신으시기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게도 뭐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고 있고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나이키의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쿠션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아디다스 공홈에서 139,000원? 129,000원인가 1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라면 저는 가성비가 꽤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디다스 공홈에 포인트가 있으셔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 편해요. EG350에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제 생각에는 한 80-90%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신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디다스 오즈위고 빅 로고 이 모델의 실착한 느낌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영상 후반부에 스카치라이트 영상을 또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기존의 우즈위고 블러쉬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쉐입이 비슷해서 그런지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일체감 부분은 이 녀석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다만 토박스 부분이 상당히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엄지발가락이 조금 닿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단단한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쿠션도 너무나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우즈위고 빙 로고의 무게는 329g 나오네요. 329g이면 뭐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게적인 부분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로 추가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아디다스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우즈위고 모델, 그 중에서 어퍼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된 우즈위고 빙 로고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저는 어퍼의 소재나 디자인의 변경 이전에 이 컬러의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신발을 신어보니까 기존의 우즈위고와 거의 비슷한 착화감,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어서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가가 12-13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아디다스 공홈에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포인트를 이용할 때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도 다가오고 있는데 분위기도 분위기고 너무 들뜬 마음으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고 내일 또 일요일 휴일이 남아있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아일랩 채널의 CJ였습니다.